2024년 국가직 고급 행정학 모의고사 제5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행정학 도입 초창기가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가부터 보면 실적주의를 통해서 객관제의 폐단을 극복받고요. 나에 보면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그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엿관제를 지지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엿관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자 거기에 반발해서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지문에서 잭슨이 아니고 가필드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다에 보면 미국 행정학은 과학적 관리법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관련이 있죠. 라에 보면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윌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퍼슨이라고 제퍼슨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퍼슨은 자유주의를 강조를 했죠. 자유주의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유는 국민들이 누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최소의 행정이다. 최소의 행정을 할 때 그게 바로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라 지문의 주체는 윌슨이 아니고 제프슨입니다. 말해 보면 제프슨의 낭만주의는 행정권의 제한, 개인 자유의 강조 같습니다. 바에 보면 메디슨은 신고전주의, 메디슨은 그 견제와 균형을 중시를 했죠. 그래서 정부는 다원주의적 이해관계의 중재자 역할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생태론적 접근방법인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의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우선 거시적 분석입니다. 미시적 분석이 아니고 거시적 분석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생태론적 접근법은 행위자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보다는 조직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분석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태론적 접근법은 후진국의 그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보편적 이론의 구축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시 말하면 행정에 있어서 보편적 이론을 구축하게 되면은 행정이 과학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보편적 이론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린 내용이 되고 중범위 이론의 어떤 구축 이렇게 되어야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하지만 행정의 보편적 이론을 구축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생태론적 접근법은 미시적 분석이 아니고 조직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분석으로서 환경하고 제도가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거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생태론적 접근법은 환경 맞습니다. 2번에 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환경하고 상호의존 맞습니다. 3번에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 환경의 이질성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생태론적 접근법의 분석 수준은 미시적 차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하고 제도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리거스하고 가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리거스의 모형을 우리가 프리즘 모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프리즘적 사회에 있어서 프리즘적 사회의 관료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리거스는 그것을 살라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S-A-L-A. 리거스, 프리즘적 사회, 그 사회의 관료제를 가리켜 살라 모델이라고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즘적 사회의 사회 구조에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가 고도의 이질 혼합성입니다. 이질 혼합성입니다. 두 번째가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세 번째가 다규범성입니다. 다규범. 다규범이라고 하는 전통적 규범도 있고 현대적 규범도 있는 이런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이 고도의 분화성 이렇게 놓으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아까 고도의 이질 혼합성은 맞아요. 그런데 고도의 분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 아니고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한 2번 문제에서 생태론적 접근법에서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생태론적 접근법은 행정에 있어서 보편적 이론 구축하고는 거리가 멀다. 단지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거쳤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 이론은 아니고요. 중범위 이론의 구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이것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게 신공공관리와 팔신공공관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팔신공공관리라고 묻는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요. 근데 팔신공공관리는 그러면 신공공관리와 완전히 대체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죠. 팔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탈신공공관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성하고 책임성이 증대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부하고 시장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 통제를 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분절화의 축소.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문 중에 신공공관리라고 제시를 하고 그 내용 질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공공관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시민 재창조를 강조한다. 다시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시민 재창조를 강조한다.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신공공관리에 대해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공공관리는 시민 재창조가 아니고요. 정부 재창조와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는 다르다. 구분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신공공관리는 시민 재창조가 아니고 정부 재창조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가해 보면 신공공서비스로는 시민에 대한 봉사 맞습니다. 나에 보면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역할을 노즈키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전통적 정부관료제하고 신공공관리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역할에 있어서
전통적 정보관료제는 도적기라고 했고요. 신공공관리는 방향잡기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정부 역할을 두고 전통적 정보관료제는 도적기, 신공공관리는 방향잡기로 봤거든요. 그럼 나의 질문에 와서 신공공관리로는 도적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다에 보면 신공공서비스로는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 맞습니다. 라에 보면 신공공관리로는 신공공서비스론이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 이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죠. 바꿔 적어야 맞죠.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그 위치를 바꿔야 맞는지. 따라서 라가 틀린 질문이 되고 옳은 것은 가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개방체제의 특성입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에 풀이해 들어가겠습니다. 개방체제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항상성입니다.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유입이 되죠. 또 생산물이 유출이 되죠. 이런 과정이 계속이 되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게 항상성입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자전 호흡을 하는 게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부의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물이 소멸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개방체제는 그 소멸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부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소멸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등종국성입니다. 등종국성은 시작이 달라도 나중에 최종 성과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위 체제라고 하는 즉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그 관련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분을 분석하면은 전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거죠. 전체로서의 통합관계를 분석을 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진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방체제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성을 갖춘다. 이런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방체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가 해당이 되고요. 나는 정의 엔트로피는 아니죠. 부의 엔트로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다의 항상성 맞고. 다음 라 선형적 인과관계는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최선의 해결 수단이 있다는 게 바로 선형적 인과관계인데요. 그걸 반대하는 것이 개방체제입니다. 따라서 라도 해당이 안 되고요. 마에 체제의 진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갖춘다. 맞죠?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가, 다, 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세 가지 수준과 여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수준과 여섯 단계인데요. 살펴보면요. 세 가지 수준은 첫 번째가 전인습 수준입니다. 전인습 수준이고요. 두 번째 수준이 관습 수준이고요. 세 번째 수준이 후인습 수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전인습 수준, 관습 수준, 다음에 후인습 수준인데요. 각 수준에 두 개씩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전인습 수준에서 단계 1은 복종을 하고요. 그리고 처벌을 지향합니다. 복종과 처벌을 지향하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단계 2는요. 개인적 이익을 지향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단계 1에서는 복종과 처벌을 지향하고요. 단계 2는 개인적 이익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 수준입니다. 단계 3이 있고 단계 4가 있는데요. 단계 3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단계 4는 법률을 준수를 중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후인습 수준인데요. 단계 5에서는 사회 계약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하고 개인의 권리하고 사이의 어떤 균형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 6은 보편적 윤리원칙을 지향합니다. 보편적 윤리원칙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준과 각 수준별 단계 두 개씩 총 6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를 보면 가장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 원칙에 입각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준 3가지 그리고 각 수준별 단계 2개씩 총 6개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오자가 탈자가 하나 있는데요. 단계 1에 보면 처벌 첫자를 넣어주세요. 자, 수준에 보면 수준 1에서는 전 인습 수준입니다. 단계 1에서는 처벌과 복종의 지향이고요. 단계 2는 개인적 보상, 개인적 이익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수준 2에서는 인습적 수준입니다. 인습입니다. 관습 수준이라고도 하죠. 단계 3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지향하고 단계 4에서는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수준 3에서 오면 후인습 수준인데요. 단계 5는 사회계약정신, 단계 6에서는 보편적 원리 지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PPPS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보면 품목별 예산은 상향적이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PPPS는 하향식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품목별 예산과 달리 PPPS는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PPPS는 집권화를 강화한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 제도는 계량적인 분석을 동원합니다. 뭐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하는 계량 분석을 동원하기 때문에 권한이 전문가에게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에서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BS는 집권화의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체제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사용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PPBS의 그 프로그램 구조가 매니아 카테고리,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 그리고 엘리먼트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메이의 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입니다. A, B, C, D가 있는데요. A를 보시면 민간이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 성격이 높습니다. 이걸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의 경우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공중의 지지 성격은 낮습니다. 이 경우 내부 접근 모형이라고 해요. 내부 접근 모형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자기들끼리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형을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기 밀매라든지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C를 보면 C는 주도자가 정부고요. 공중의 지지 성격도 높습니다. 이 경우는 지지가 존재하니까 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굳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공고화한다, 굳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는 공고화 이렇게 보시고요. D는 정부가 주도하는데 공정을 지지 성격은 낮습니다. 이 경우를 동원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외부 집단이 주도해서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 허시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허시만의 강요된 정책 문제는 이퀄 외부 주도 모형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B의 경우에 영향력을 가지는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를 해서, 아니죠. 아까 B가 내부 접근 모형입니다. 자기들끼리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 형태니까 비공개를 하게 되겠죠. 공개에서가 틀립니다. 이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고, C에 보면 아까 지지가 이미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굳히면 된다. 공고화하면 된다. 그래서 지지의 공고화를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D는 동원 모형이죠. 이것은 정부의 힘이 강한, 그나마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 7번 문제에서 제가 그랬죠. 외부 주도 모형을 허시만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동원 모형은 허시만이 말하는 뭐가 될까요? 채택된 정책 문제. 자, 정리할게요. 외부 주도 모형을 허시만은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 허시만은 동원 모형을 채택된 정책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중에서 다음에 해당 조건에 맞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사례대로 빈칸을 메우시오. 이게 2022년도 12월 2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대로, 변경된 내용대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 정원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수입액, 이 수입액은 총 수입액인데요.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 300, 230,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요금제 성격을 가진 공공서비스입니다.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여러분 아시죠? 공공제, 공유제, 요금제, 사적제, 이런 구분 해가지고 배제성하고 경합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요금제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 이거는 공유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질문을 보면 요금제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에 맞습니다. 요금제는 여러분 전기, 전력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지하수, 국립공원, 이건 공유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무임승차 문제, 이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공공재에서 발생합니다. 왜 공공재에서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합성도 없고, 즉 비경합이고 비배제는 공공재입니다. 그 다음 공유제는 뭐냐 하면 경합성은 있고요. 비배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경합은 안 해요. 비경합성인데 배제는 하는 것이 요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사용료를 안 내면 전기를 단전을 한다든지 전기를 끊는 이런 형태가 요금제, 배제성을 가지는 거죠. 그럼 사적제, 뭐 어떤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는, 경합도 있고 또 돈을 안 내면 살수 없는 배제도 있고, 그래서 공공제, 공유제, 요금제, 사적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거꾸로 되어 있죠. 그 앞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과의 관계, 이게 주민자치가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단체자치, 거꾸로 되어 있으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보여 맞습니다. 그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인식합니다. 2번 질문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주민자치는 프랑스와 독일이 아니고요. 영국하고 미국이고요. 단체자치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고요. 단체자치는 주로 행정적 통제다. 그것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별표 하나 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점정 모형은 목표 수단 분석을 활용하고 틀렸죠. 합리 모형은 목표 수단 분석을 활용하기 곤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 모형은요,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수단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 모형인데, 점정 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구분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단 분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1번에 보면 점정 모형은 목표 수단 분석을 활용하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뒤에 합리 모형도 틀린 내용이고요. 1번 질문은 틀렸고, 2번에 보면 점정 모형은 점정 모형이 계속적이고 합리 모형이 단발적이고 거꾸로 되어 있죠. 틀렸고요. 3번에 점정 모형은 매몰 비용이 고려됩니다. 합리 모형은 매몰 비용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혼합 모형은 양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관련이 있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공공선택론입니다. 맞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으로서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유기체적 접근 방법 아니고요. 방품론적 개체주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관료도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 아니죠. 탈계층제적 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 구역의 중첩이라든지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같은 탈계층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3번 보면,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함으로, 개인 효용의 합은 사회 효용과 같다. 맞습니다. 다 방품론적 개체주의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 행위를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이죠. 합리적 선택 행위죠. 이것은 주로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맞는, 틀린 질문이고요.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우리나라의 대민 전자정보입니다. G2B라든지 G2C가 해당이 되겠죠. Government to Business, Government to Citizen. 그런데 1번 정부 24 맞습니다. 국민신문고 맞죠. 전자조달 나라 장터도 맞는데 4번의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G2B, G2C가 아닌 G2G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민 전자정보하고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임금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도 3월에 기존에 있던 총액 임금비 제도가 기준 임금비 제도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준 임금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된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금비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정원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1에서 3%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기준임금비는 기존의 총액임금비 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 3월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매년 산정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자치입법권입니다. 1번에 보면 조례가 우선합니다. 규칙보다. 2번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인 이 경우는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조례 위반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3번 지문이 옳고요. 4번에 보면 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규칙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규칙과 조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 제도는 하향식입니다. 왜 하향식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름 자체는 자율 편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격은 하향식이다. 하향식인 이유는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에 지출 총액을 결정합니다.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그틀 안에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전에 결정된, 그렇습니다.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상향식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향식이다. 이번 질문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몇년 동안의 경기 변동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조절 기능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면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정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 그래서 이것은 영 기준 분석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옳은 질문.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평양 문제입니다. 임명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파면 5년, 해임 3년. 자, 1번 보시면 강제로 해임 처분이니까 5년이 아닌 3년이 되겠죠. 1번 질문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면 능률성 저하 맞고요. 3번에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 폐단을 타파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임용권자는 요 경우입니다.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장관도 포함됩니다. 맞고요. 우리는 이번에 연금제도는 기금제, 맞습니다. 기금제도 채택, 기여제도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3번에 보면 기금제는 운용 관리 비용이 적게 아닙니다. 기금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니까요. 관리비가 높습니다. 관리비용이 높게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한다. 이것을 비기여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나 독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국고채무부담액인데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예산 총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또 국고 채무 부담이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옳은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 부담의 금액 표시맞고요. 4번 질문을 보시면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내로 한정 아니고 이들 외에도 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옳지 않은 것. 2월에는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이 있죠.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사고 이월된 예산은 이래 한해서 다시 사고 이월로 재이월된다. 아니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예산은 다시 재차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참고로 사고 이월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지출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돈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의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고요. 2번에 보면 명시 이월된 예산은 다시 사고 이월로 재이월 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명시 이월된 예산은 몇 번이고 다시 명시 이월 되고 맞습니다. 4번에 사고 이월된 예산은 다시 명시 이월 될 수 없다 맞는 내용이 되죠. 참고로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명시 이월은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명시 이월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월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지 국업 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5회분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뜻하시는 바 잘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